수박을 망고 수박 가지고 빙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멜론은 클라로프 멜론은 후숙과일이잖아요. 후숙과일은 복숭아도 마찬가지고요. 냉장고에 저온에 들어가 버리면 당도가 떨어져요. 맛이 없어요. 후숙과일은 그렇거든요. 근데 얘를 색깔이 너무 약간 예쁜 주황색인데다가 그런 처음에 땄을 때도 얘는 후숙, 그러니까 과일로 드실 때는 그렇게 후숙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렇게 오늘 디저트 요리로 만들면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오늘 설기 떡을 만들어서 오늘 시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설기 모양은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요즘에 트렌드인데요. 얘가 사실은 수박은 아닙니다. 수박이 뭐죠? 영어로? 워터멜론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은 메론 종류가 이게 과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수박 모양 형태의 떡이 요즘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초록색, 안에는 망고 수박처럼 노란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수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떡의 형태의 그 설기를 만드는 제가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드릴 거예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조건. 적정량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떡은 밥이 아니죠. 떡은 간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맹탕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방앗간에서 꼭 뭔가를 기능성 있는 떡을 만들 때는 꼭 유의하실 거, 물은 주지 마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물은 주지 마세요. 떡을 먹을 수 있는 당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첨가를 할 건데 맥시멈 10%거든요 당분은. 그거에 조절을 하시면 돼. 그래서 얘를 수분을 주려면 일단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이 갈아다 줄 거예요. 일단 갈아 주시고요. 가장 안정적인 녹색은 보리순 있죠. 보리싹. 보리싹 순이나 그 다음에 부추 이런 것들이 매우 안정적인 녹색을 내요. 녹색을 내야 되니까. 약간 수박이 좀 색이 진하기 때문에 파스텔보다는 조금 진하게 쓸 거. 이거는 뭐. 자, 소금간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쌀가루 빻았는데 제가 뭐가 있어야지 떡이 된다고 그랬죠?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을 얼마큼 넣어야 돼요? 아니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궁금하시죠? 물은 보통 떡에 따라서 12에서 15% 이 정도가 보통 설기떡의 기준인데 그 기준은 감이에요. 약간 이렇게 녹색이 나죠. 이거를 한 번 더. 다시 한 번. 이 설탕은 지금 넣으시면 안 돼. 안칠 때 넣어야 돼. 맨 마지막에. 왜냐? 자꾸 수분을 땡기기 때문에 얘가 질어지니까 안칠 때 살짝만 섞어서 할 거예요. 아까 물 넣었죠? 물 대신에 클라로프 주스. 갈아서 건지가 들어가면 복잡하겠죠. 체에다가 내릴 때. 그러니까 주스만 체에다가 걸러서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얘를 넣어주는데 오늘 우리는 수박 모양의 떡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나는 망고 수박을 수박 같은 망고 수박이 속이 노랗잖아요. 그러면 망고 수박 모양을 나는 낼 거야 라고 하시면 얘가 너무 약해요. 색깔이.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좋을까요? 치자. 치자도 그렇고 여기 대표 농장 대표님이 하시는 강황가루 살짝 넣으면 굉장히 색이 진해요. 그래서 강황가루 넣으셔도 되고요. 치즈 넣으셔도 되고 단호박 가루를 조금 섞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선명한 망고 수박 그 모양이 나오고요. 저는 오늘 여기다 뭘 넣냐면 백년초 가루를 넣어서 그냥 약간 빨간색의 그 색깔을 내려고 제가 백년초 가루를 가져왔어요. 이걸 좀 섞어볼게요. 좀 더 잘라볼까? 미리 여기다가 버무려서는 떡이 질어져요. 체에다가 내리면 자꾸 떡이 저 지우개처럼 그렇게 되는데 떡지는데 여러분들 여기 팔고 있네요. 개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설기의 노화를 이렇게 더디게 해요. 빨리 굳지 않게 해준다고. 당이 틀리잖아요. 설탕은 서당이죠. 2당. 그런데 이 천이나 벌꿀은 전하당이에요. 그래서 다 닦는데 걔네들을 첨가할 경우에는 빨리 안 굳어요. 맵쌀 떡도. 그래서 그런 걸 넣고는 수분과 당분을 같이 주셔도 됩니다. 청을 넣을 때는.
내리면 굉장히 굳을 아주 소프트하게 변해요. 그래서 꼭 체에다가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색깔이 예쁘죠? 네. 그렇죠. 무지개떡처럼. 부추를 이렇게 넣어서 색깔을 낸 거는 아무 맛도 없으니까 설탕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맛있어요. 자, 과일은 이렇게 해서 설탕을 넣으면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막 비비면 안 돼요. 살짝. 여기 찜기에다가 앉힐 건데요. 수박이 색깔이 투톤이 나잖아요. 그러면 경계가 있어야 되죠. 그 경계를 제가 이 틀을 가져왔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 딤섬에 비하면 이 틀이 조금 지름이 넓어야지 완벽한 수박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가위로 조금 깔아줘도 괜찮아요. 다시 얘를 채울 거니까. 근데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나중에 따로 놀잖아요. 껍질하고 수박 알맹이하고 분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을 줬으면 얘를 살짝 빼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얘 가운데다가 수박씨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건포도를 다져가지고 조금 박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구분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찌기 전에 얘를 금을 넣어서 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자, 얘는 이제 그대로 그냥 백설기처럼 찔 겁니다. 모양도 망고처럼 생기고 이게 수박의 결이 좀 옆으로 이렇게 그물처럼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죠. 받쳐줘야 됩니다. 약간 온목한. 그래서 높이가 잘라 커트를 시킬 때 높이가 너무 높아도 먹기 불편, 예쁘지도 않고 안정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2분의 1 정도를 잘라놔요. 자, 망고 수박은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파낼 건데요. 스쿱으로 파낼 거예요. 믹서기에다가 아까 이 애플 수박 이거 가른 거 있죠? 얘를 넣을 거예요. 음료니까. 갈아 먹는 음료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넣고 음료 드실 때 집에 혹시 요거트 분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 얼음을 넣어주시고요. 이거 할 것만 지금 가렸나요? 레시피? 얼음을 좀 넣어주시고요. 얘가 우유죠? 우유! 우유 요 정도. 너무 묽어도 안 되니까 우유하고 얘는 연유인데 사실 없어도 안 넣어도 돼요. 집에 우리 가평 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얘를 넣어서 가시면 돼요. 갈아서 여기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조금 얹어서 드셔도 되고요. 오늘은 뭐가 준비됐나요? 수박을 여기 위에다가. 어떤 수박을? 이 수박을요? 일단 갈면 돼요. 얼음 넣고 부재료 없으면 우유는 거의 다 쉽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넣으시고 연유 이런 거 없으면 꿀, 가평 꿀 넣어서 약간의 단맛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서 여기다가 빙수를 세팅을 할 거예요. 이 주스는 그냥 얼음이 훨씬 좋은데 빙수는 우유를 얼려서 그걸 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얼어서 얼려서 가는데 오늘 우유 얼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유를 좀 쓸 거거든요. 연유 쓸 거니까. 그리고 빙수는 주재료만 지금 망고 수박이고 위에다가 얘만 예쁘게 올리지 여기에다가 내가 뭘 넣어놓는 거는 경찰이 안 잡아가요. 우유 얼음이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2컵으로 한 거를 수박을 올려줄게요. 네,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드실 이걸 아이스크림을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컵을 수컵으로 떴어요. 여기다 위에다 좀 올려주시고 소스를 뿌리는 용기가 있어요. 그걸로 뿌리게 되면 약간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연유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허브 있죠, 허브 하나 꽂아주시면 훨씬 더 보기에 좋겠죠.